막바지에 다다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주문화재단의 대행사업 변경이 시의회 예산권을 침해했다는 점과 협의회 운영 비용을 재단이 단독 부담해왔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우형 기자입니다. 광주시의회 상임위의 감사 일정이 교육문화위원회를 제외하고 마무리된 가운데 14일 광주문화재단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대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변경하고 광주시 문화체육관광실과 공문만 오갔을 뿐 정작 예산을 심의한 의회에 이를 알리지 않아 예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라고 문화재단에 사업을 대응을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변경합니다. 시하고 문화재단하고 서로 공문만 왔다 갔다 해버리면서 사업을 변경시켜버려요. 시의회의 예산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사정에 그렇게 변화시킬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운영은 구성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주관하는 문화재단만 예산 500만 원을 드리고 있다는 비판을 샀습니다. 100만 원씩을 부담하는 안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똑같이 2016년도와 같이 문화재단 예산만으로 지금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성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협의회 수준이어가지고 이 분담금 형식의 그런 재정을 간단히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또 광주문화기관협의회가 여는 문화다양성정책포럼 역시 문화재단에서 3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화다양성정책포럼 예산 300만 원이 또 집행이 됐습니다. 문화기관협의회 공동협력사업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500이 아니고 800의 운영비가. 문화재단이 아무래도 전체 광주시의 문화를 아우르는 이제 하나의 간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었고 앞으로 2018년도에 전체 조그마한 기금이라도 모아서 같이 공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광주 지역 청년 문화 실태 파악이라는 주제로 문화재단이 올해 실시했던 설문조사의 항목이 문화 향유를 파악하는 데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CNB 뉴스 김우형입니다.